광주 전남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광역 플랫폼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. 에너지 소통 혁신위는 26일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원전 산업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수많은 의제를 매끄럽게 풀어내기 위한 사회적 소통,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.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에너지 소통위원회는 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지식이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일단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이것을 일반 국민이나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하고 또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혁신위는 위원장인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.